나랑 동갑이잖아 라바이가. 아 그래? 보통 뭐 늦게 프로게이머가 됐어도 게임은 비슷하게 하니까 나이대에 맞게. 자 중원 맵은 지금 박태민이 잘 알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중원 맵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본진 미네랄이 몇 덩이냐? 열 덩이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토스가 좀 괜찮은 전장이고 열 덩이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괜찮아요. 뭐 어떻게 끝인가요? 나도 몰라. 저도 몰라요 사실 이메. 스타팅 위치랑 그런 거 몰라요? 저 이거 이메 해본 기억이 없어요. 손님이야 이거. 자, 라바기가 선택한 중원입니다. 아 여기가 열덩이의 뒷마당을 먹는 맵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트리나 같은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트리나처럼 초반에 그 안전하게 좀 무난하게 뒷마당을 가져가면서 물량전 할 수 있는 라바기 특유의 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흔장이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거든요. 또 타이밍으로 찌르면서 그렇습니다. 라바기가 째지 못하게 째지 못하게 만들겠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뒷마당이 아니라 뒷마당이 있어요? 진짜로? 앞마당인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야, 와, 자원이 엄청 아홉, 많네. 앞마당 아홉 개야? 롱기누스도 아마 아홉 덩이일 텐데. 와. 그러니까 여기가 토스가 좋네요. 토스 좋은 맵이네. 우리 다음에 아제리가 할 때 이거 하자. 여기서 해야 되겠다. 형이 테라 만나거나 뭐 만나면 무조건 이거 해. 중원에서 해야 되겠다. 나 씨. 스타팅이 와 3인용 맵이네. 3인용 이게 어떻게 이 맵이 3인용이 되지? 3시에 있나 보려면? 3시에 있네. 근데 이게 미네랄 덩이가 많은 게 무조건 토스가 분명히 좋기는 좋은데 항상 이런 맵에서는 토스가 테라 생들이 초중반에 좀 괜찮아지고 뭐 테라는 어느 맵이 됐던 무난하게 후반만 가면 미랄동이 많은 것도 테라한테 좋거든요? 저희는 중계를 해야 돼서, 근데 뭐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뭐 바뀔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에는 일단 계획은 없어요. 질러 찌르면서, 이 후반으로 갔을 때는 진짜 뭐 테란도 자원 많으면 버티기 좋고. 그러니까. 라인이 중요해요. 테란 같은 경우는 이 맵에서 라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밀크 시슬님. 네, 100개 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초중반에 토스가 테란 상대로 미네랄 덩이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점이 있는 맵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테란 입장에서는 그 롱기루스 같은 경우에도 미네랄 덩이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도 테란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 토스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거를 초반에 하지 못하고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테란도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유독 보면은 이제 좀 옛날 맵들이 뒷마당 지역이 있어요. 뭐냐 유독 올라가는 게? 거기 그냥 언덕 지형이지 않을까? 또 울티가 있나? 뒷마당 미네랄 몇 덩이죠? 여기 지금 앞마당이고요. 이거 뒷마당. 여기가 뒷마당. 뒷마당 언덕이 또 있네. 아니 뒷마당 미네랄 몇 덩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와 뭐야? 둘, 넷, 여덟. 아 이 맵 기억나는 거 같죠? 에그로 막혀져 있는 거. 나도 기억이 날라고. 질러수로 찌르면서 이거 토스가 굉장히 좀 좋게 시작을 하죠. 테란 빌드 다 보고 본인은 이미 멀티 먹었고 그리고 갬치워드고요. 눈으로 도착했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3마리 나와있으면 사실상 견제 자체가 잘 안되고 4마리네 푸들러. 와 이거 후공장 일일이 컨트롤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게 한 6판째 경기가 되니까 오히려 선수들이 지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호공장이 지금 있는 건들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러타나를 잡아주면서 계속해서 질러 돌려주고 있고요. 라바기는 뭐 멀티 먹었으니까 사실 이 질럿들 피해 뭐 못 줘도 상관은 없다 이 생각 간 거거든요. 그냥 찔러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테란이 괜히 뭐 배럭 찍고 그냥 바로 더블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만약에 좀 부유하게 가면 피해 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피해를 조금만 줄 수 있으면은 네. 순식간에 유리해질 수 있는 거라. 이게 나중에 피해를 주네요. 리꾼 두 개 잡았거든요. 리꾼 두 개에 머린 한 개.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또 살아남았었고 뭐 질러 뽑은 값은 다 했습니다. 다 뽑았어요. 잘했어요. 와 뒤쪽에 가스도 바로 채취해주면서
토스가 좀 유리하고 한번 꼬우죠? 야 역시 그러니까 무난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오늘 흑은장의 컨셉은 타이밍이고요. 근데 이게 완전 말린 거거든요 사실 타이밍 자체가 많이 말렸죠. 네 질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질러 찌르기였고 라바기가 머리를 씁니다. 근데 이거 이번 러시 타이밍이 생각보다 날카롭기는 해요.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쫄기라인 형성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또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와 올인이죠. 탱크를 계속 찍어서 전진을 해줘야 되는데 어? 어? 이게 스타게이트를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은 희망은 있어요. 완전 그냥 토스가 괴물량으로 간 다음에 뭐 로보틱스 올리고 그러면 그냥 막힐 사이드인데 스타게이트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탱크가 후속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벌처를 후속으로 찍는 건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진짜 희망이 없진 않아요. 토스 입, 아, 지금 테라 입장에서. 네. 근데 토스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 막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언덕 위에서 막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스타게이트를 올렸다는 것. 누굴 잡았어? 게이트웨이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거지로 어거지로 이거는 벙커 짓고서는 이어서 올라가는 형태가 지금 돼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건널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자, 이쪽은 캐리어. 자 막느냐 못 막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캐리어. 자 질럿 하나로 마인 제거. 자 본인의 마인을 제거해주는 센스까지 보여주는 이성은 후군자. 나오나요 오히려? 자 그럼 오히려 나오나요? 질럿 먹고 시간 버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좀 시간 벌어주고. 와, 이거 들어가나? 들어가나요? 와, 많이 터졌다! 아, 많이 터졌어요. 와, 마인이. 와, 라박이, 이 침착함. 탱크가 생명인 빌드인데, 탱크가 잡히면 이거는 진짜, 아, 난감해질 수 있거든요? 컨트롤 해주면서, 이제 뒤쪽으로 이제 질러주고 같이 빠져주고. 아, 탱크가 생명이었는데 캐리어 찍혔나요? 캐리어 이제 찍혔죠? 캐리어 혼자 어쨌든 나오는 게 좀 한참 걸리는데 후속 벌처 벌처는 좋아요. 탱크와 벌처가 한 개씩 달려옵니다. 오! 아 이런 거 컨트롤 잘해줘. 후군장 당황했죠. 이런 거 컨트롤 해줘서 뒤쪽으로 들어가서 흔들었으면 되는 거였는데 후군장이 여기서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집니다. 3팩토리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탱크 숫자가 적어서 지금 전진이 더딥니다. 테란이 토스에게 시간을 주고 있고 드라군은 한두 개씩 쌓이고요. 언덕이다 보니까 쉽게 못 올라가고 있어요. 쉼시티까지 해주면서 이런 거 잘 버팁니다. 라바기가 또 꼬라박는 것만 보면은 성격 되게 높게 보이는데 네. 이런 데서 잘 참아요. 뽀뽀네요. 네. 잘 참아주고 있고 뭐 게이트웨이 두 개 쌓이는 거는 뭐 상관도 없어요. 네, 게이트웨이 두 개. 열덩이니까 돈은 많아가지고 그런 쪼잉이도 되는 건데 네, 게이트웨이 그냥 두 개 주고 뒤쪽에다 게이트웨이 늘려주면서 미네랄이 지금 몇 덩입니까? 18덩이죠. 토스가 돈이 너무 많아요. 네, 캐리어 그냥 하나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거의 게임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충분히 시간은 벌 수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마인 또 마인 또 마인 또 마인! 아 8회까지도 멋지게 막아주면서 자 이러면서 올라가기가 또 어려워지고요. 캐리어 나왔어요. 전사센터 업그레이드까지 실수하지 않고 해줬고요. 자 오퍼라도 하시고 게이트웨이도 지금 하나밖에 챙기는 못했습니다. 야 막상 막하에요. 이들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냐. 아 자 4탱. 아 이거 돈만 내면은 차라리 지금 이렇게 딱 쪼여놓은 상태에서 슈퍼스타 레이스 지어가지고 원래 레이스라도 모아놓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캐리어는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변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스캔 자체를 달아놓진 않았어요. 시간 벌면 그만이에요 이거는. 캐리어 인터셉터는 쌓이고 있고요. 와 이거 처절하게 뚜리기 라인을 형성하는 피군장. 마카 아 다시 한번 위치가 벗어내려고 하는 라박이. 야 이거 부모님 진짜 흑흑이네.
있습니다. 네, 이 아무리 토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테란이 충분히 전략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캐리를 보는 순간 이제 아 이건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것은 많이 보였고요. 팔에 캐리면서 많이 캐리고요. 벌처로 흔들어주고 있는 소문장. 소문장 사실 그치. 자, 이거, 그, 나가기가 침착하게만 하면 돼요, 사실은. 아니, 캐리어로 막아주고 침착하게만 하면 캐리어로 쌓이면은 캐리어 남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침착하게만 하면 사실 됩니다. 게이트에 그러니까 돈도 많고. 아, 입구를 다 잡았어요. 여기에서 캐리어가 만약에 두 개였으면 모르는데 네 개는 사실 크거든요. 네, 네 개는 큽니다. 네 개는 화력이 너무 세요. 골리앗이 지금 온다고 하더라도 골리앗을 쓰면 캐리어도 잡을 수 있겠지만 지상군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드라군만 찍어주면서 지금부터는 그냥 해도 충분히 토스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인프를 많이 털기는 했는데 지금 캐리어 뭐 인터셉터 돌리는 돈은 뭐 충분하고 연결도 조금씩 나오는 거는 뭐 풀로 다 거의 다 돌아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성훈 입장에서는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아예 다 골리앗으로 잡아먹지 않는다면은 아예 이거를 기다렸다가 어 근데? 싸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4업은 됐네요. 하나 잡았지만 굳이 빈마당 미네랄이 많지 않아 보여요. 여기 만약에 천이네. 천 천이네. 뒷마당이 좀 빨리 떨어지겠죠. 지금 박주호 뒷마당 미네랄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네. 네.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데 너무 더뎠어요. 그게 이제 그 전에 탱크를 좀 잘 줄여줘가지고 와인폭사가 사실 제일 컸죠. 와인폭사가 너무나 뼈 아프게 들어갔습니다. 아, 드라군만 와도 막을까 말까 한 판에 캐리어까지 있는 상황. 경기 마무리 지켜있나 봐요. 수건을 꺼낸 이유가 있었어요. 나방이 내가 자신있어 하는 맵에서는 왜 맵을 골랐는지를 증명시켜주겠다. 절대 지지 않겠다. 집중 좀 하세요. 말할 집중 좀 하세요. 집중 좀 해요. 아, 자, 라박이 결국에는 중원은 나의 맵이다라는 얘기하는 듯한 깔끔한 경기력 이겼는데요. 진지감이 안 나오죠? 다음 맵을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겠죠?